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호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데 이어서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이 이어지고 피해가 지속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4호 태풍 하구핏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폐기물 처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제넨바이오, 인선이엔틱, 코엔텍, KGETS, YN텍 등 폐기물 수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죠. 홍콩의 선거 연기 그리고 미국의 틱톡 사용 금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도가 재현이 되었고 또 미국의 부양책 타결 난항 등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지만은 중국의 7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52.8로 9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도 낙폭을 줄이고 상승세로 전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경제지표 발표가 많고요. 중소형주 실적 발표도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10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2.7배 가까이 되면서 2002년 고점이었던 2007년의 고점이었던 12.95배의 근접을 한 점은 우려가 되지만은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3분기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또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또 이번 주 내에 미국의 부양책이 타결이 될 겁니다. 다음 주 8월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의 하원이 휴원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타결이 된다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우위였지만 달러 지수 감안했을 때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긍정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주 전서부터 개별 종목들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